안녕하세요. 내년도부터 보드코리아 라이더 팀에 합류하게 된 김현우라고 합니다. 베이스는 지산 휘파악에서 하고 있고요. 현재 전향으로 4년차 보드를 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타본 데크는 내년도 새로 신상으로 나올 2021 이제 블레이드 세미해머 모델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노즈랑 테일 부분이 적당히 탄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말랑한 느낌이 있어서 라이딩이면 라이딩, 트릭이면 트릭, 라이딩을 하시면서 가운데 트릭을 섞기에 굉장히 용이한 모델입니다. 저는 라이딩을 주로 이제 횡으로 타면서 뽑는 거를 즐겨 하는 스타일인데 이제 지금 이게 어느 정도 말랑함을 유지하면서 탄성을 유지하다 보니까 이제 라이딩을 타시면서 가로로 뽑거나 아니면은 가로로 가시면서 종으로 뽑기에 굉장히 유리한 데크로서 이제 뭐 어느 정도 급사까지도 커버를 충분히 가능한 데크로서 가지고 놀기 굉장히 재밌는 데크인 것 같습니다. 지금 리데커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이제 라운드로 트릭용 데크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거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세미 해머로 이제 라이딩, 고속 라이딩을 즐겨 하시는 분들께 맞춰가지고 지금 나온 모델이고요.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세미 해머다 보니까 아무래도 엣지 그립력이나 베이스가 기존의 리데커 모델보다는 굉장히 빠르면서 부드러운 편입니다. 일반적인 급사 라이딩이나 아니면은 완사해서 하실 때 타시면서 한방 트릭을 섞기에 굉장히 용이한 모델인 것 같습니다. 네, 니데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픽이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세미 해머로 지금 보시면은 약간 검은색의 육각형 모델로 굉장히 약간 빠른 느낌의 라이딩 느낌의 이제 고루한 그래픽으로 나온 모델로서 이제 약간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이드란 모델 이름답게 지금 여기 톱니바퀴 약간 엣지 그립력과 이제 요 엣지의 날카로운 부분을 표현한 그런 니데커 모델입니다. 내년도 모델. 네, 오늘 이렇게 전체적으로 타본 평은 제가 이때까지 해머만 타보다가 처음으로 세미 해머를 타봤는데 전혀 이질감이 없었고 제가 원래 타던 길이보다 훨씬 작은 사이즈를 탔음에도 엣지가 빠지거나 이런 느낌이 전혀 없었던 만큼 이제 내년도에 저는 이 데커를 지금 이 데크를 탈 것 같은데 제가 원래 사이즈로 타게 되면은 훨씬 더 편하고 이제 엣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유리하게 탈 수 있을 것 같아서 소비자분들에게 강력히 추천을 드리는 지금 이런 데크입니다. 네, 이상으로 지금까지 리뷰를 한 2021 보드코리아 팀라이더 김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